요즘에 세력들이 움직이는 단타 패턴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마지막 캔들을 옛날 같으면 개미 뜨면 다 들어오거든 개미들이. 아 역종이 내려가지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금새끼 안 걸리도록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뛰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원래들하면은 세력들이 전일 종가 이상으로 뛰어서 그냥 매물을 개미암 틀고 이렇게 먹겠다 이건데 이런 걸 많이 공략하니까 여기서 빵 터트리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줄 꺾고 올라가는 걸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이런 패턴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정을 보였다 양봉이나 이런 걸 하나 띄우고 의도적으로 음봉을 하나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딱 띄어요. 변곡에 한번 개미 타게 만들고 여기서 탔던 개미들 틀고 이렇게 가는 이런 패턴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조정이 음봉이 나오죠. 그러니까 눌림이 발생을 해요. 눌림이 발생해가지고 행보나 지지가 나와요. 224일선인데 지지라인이 많이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 딱 이탈시켰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도 겁나게 많아요. 이 세 개의 패턴의 동일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바로 직전에 음봉을 절반 이상 이렇게 잡아먹는 패턴으로 나와요. 전부 다 음봉을 하나 주고 나오는 개미 트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실력자분들이 여기서 지지라인 딱 뽑고 오 지지받네 하고 들어갔는데 손절가이트가 손절한 거를 그거를 싹 받아가지고 딱 올려버리는 거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런 캔들들 이런 형태의 캔들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탈시키고 갭이 안 떴잖아요. 만약에 시가가 요 위에 떴으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음봉의 절반 이상에서 한 3분의 2 지점에서 뜨는 건 들어가도 되더라고 지금. MDS 테크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드렸잖아요. MDS 테크도. 자 MDS 테크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시가 드릴게요. 요 위에 차트가 돌아갔기 때문에 요 추세가 지금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드네이처가 오늘 만약에 요 자리에서 시가가 딱 시작됐으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력들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관점이죠. 오늘 푸르 2000 같은 캔들도 요 위에서 딱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는 뚫어 올리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기준들이 보이죠. 그죠? 이탈시키는 음봉이나 트는 음봉을 역주행으로 이기는 것들을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우고 제가 경험치를 나눠주면 이거를 차트를 계속 찾아봐야 돼요.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